슬기로운 식약생활 콘택트렌즈 안전사용편. 뭔가 들어간 것 같고 눈이 불편하면 세척을 다시 해보세요. 렌즈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말린 후에 해야 해요. 헐, 아니나 다를까 렌즈에 불순물이 묻어 있었네요. 뽀득뽀득 문질문질. 이 느낌이에요. 증상이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해요. 렌즈 구입 시 안과 전문의의 검사와 처방을 받으셨나요? 가격이나 모양, 착용감만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. 눈 질병과 알레르기 체질 여부를 확인해 보아요. 눈이 가렵고 눈곱이 많이 끼는데 어떻게 해요? 알러지성 결막염이나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있어요. 반드시 처방을 받아 치료하도록 해요. 당분간 렌즈는 안녕. 건강하게 쓰려면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겠어요. 친구끼리 렌즈를 돌려 쓰지 않아요. 감염 위험이 높아요. 렌즈 케이스는 3개월마다 교체하기로 해요. 정기적인 검진과 시력 체크는 필수. 건강하고 아름다운 눈을 위해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.